시장시 양시장 아주 강력한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단인 2760선을 넘어서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섹터별로도 힘찬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의 수혜주는 어떻게 될지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F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네, 방금 보셨다시피 파월 의장은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왜 시장은 다소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걸까요? 바로 FMC가 진행되기 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FMC를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 반전을 준 것은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가를 이 수치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번에 5월에 CPI 지표는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이상 증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2024년의 5월의 물가가 2023년의 5월 물가 대비해서 약 3% 정도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오른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수식화한 겁니다. 계속해서 CPI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목표치는 2%대 인플레이션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환호를 한 걸까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 듯합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CPI 지표는 3.5%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3.4%, 이번 달에는 3.3%를 기록을 한 건데 아주 소폭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달이 지날수록 0.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 연준에서 예상을 하는 2%대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FMC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부터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안고 사실상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장이 되자마자 FMC가 진행이 됐고요. 약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체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MC의 성명서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의 FMC에서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라면서 a lag off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번에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modes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 단어가 수정이 됐는데 시장은 환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2%의 안정적 둔화 확신을 위해서는 더 나은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외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빠르게 둔화한다면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만약에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은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4.3%대까지 안착을 했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7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2년물은 이 장중한 때는 5%대까지 가깝게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사실 연말까지 뭐 노동시장도 괜찮고 인플레이션 좀 꺾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명확한 답은 없고 다만 노동시장이 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체감을 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본 사례로 삼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강한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과장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이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이 전체 일자리 트렌드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좀 과장된 걸 수도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시장의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신용카드 연체 및 디폴트 폴트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5월의 물가 지표는 연준의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라면서 FOMC 30분에 발표된 CPI 지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보고서 SEP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GDP 성장률 자체를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만약에 계속해서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주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한 것은 점도표였는데요. 점도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증권사에서는 점도표는 조삼모사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4.6%대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실까요?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5.1%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리 수준이 원래는 4.6%대를 전망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보다도 0.5%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까지 준 건데요. 다만 시장이 기대를 가진 부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향후 3년간 인하 횟수가 원래는 3회, 3회, 3회가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이 4년에 3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3차례를 할 것이고 2026년에 금리를 인하를 3차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한 차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를 4차례가량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지 못한 만큼 내년에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내년에는 특히나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 그리고 내용들은 매파적이었지만은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 어떤 것들 보면 좋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FOMC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OMC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고 연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암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여러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우려감을 내려두고 다가올 어닝 시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과 같이 금리 동결 시에, 특히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금리 동결 시에는 더욱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와 같은 성향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될 텐데요. 낮은 주택 이자율을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자산 가치를 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트렌드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금리 동결 시에 어떤 섹터가 수혜주가 될 것인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 고배당주, 그리고 성장주, 실적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배당주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매력도를 크게 찾지 못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고배당주들이 조금 더 매력 있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주들도 있고 배당금 자체가 높은,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수혜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때 좀 안정감 있는 투자를 위해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연 3년간, 최근 3년간 얼마만큼의 배당률을 유지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지급했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 동결 시에 이 성장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기술, 재생에너지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섹터인 만큼 이렇게 금리 동결 시에 잠재력이 더 부각이 되어서 그 성장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수요와 함께 이 잠재력이 더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시에 그리고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부각되는 성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연구개발 R&D 섹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동결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기술력도 그렇고 실적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 잠재력 주가와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금리가 동결되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뭐 실적이나 업황도 좀 탄탄한 방향성을 이미 좀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포인트를 체크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CPI 지수와의 관계입니다. 예, FOMC 전에 발표했던 CPI가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덱스와 CPI는 역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I가 둔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지수는 뭐 역사상 이 통계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둔화되는 흐름과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최근에 이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호황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뭐 조선주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혜주로도 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환율 모멘텀이 더해진 조선주와 자동차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먼저 어떻게 움직여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